울렁울렁한 화요일 바다입니다. 서해상과 남해상은 물결이 높게 일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여기에 서해상과 동해상은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겠고요. 동해안에는 너울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업인은 전복사고, 낚시인은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다 낚시 지수는 어떨까요? 대체로 보통인 가운데 파도가 높은 곳에서 나쁨을 나타냅니다. 먼저 서해안입니다. 주황등이 들어온 가거도는 물결이 1m 이상으로 오르는데요. 갯바위에 서 계시는 건 위험하겠습니다. 세비는 나머지 네 포인트에서 투척하시면 되겠는데요. 중부는 감성돔과 우럭, 숭어와 삼치, 노래미로 낚아보시고요. 남부는 돌돔과 농어, 숭어와 우럭, 붕장어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남해안입니다. 욕지도와 연도는 물결이, 신지도는 수온이 높습니다. 유일한 목적지는 거제도가 되겠고요. 우럭과 농어, 보리멸과 고등어로 쿨러 조항 거두시기 바랍니다. 냉수대가 나타나고 있는 동해 남부입니다. 울산은 20도, 울진 후정은 22도까지 내려간 모습인데요. 대상어인 감성돔의 입질이 시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요일 황금 시간대는 오후 4시부터 오후 5시 사이가 되겠고요. 대물을 노리신다면 바늘은 3호에서 5호 사이즈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는 서귀포의 파도가 거칩니다. 1.6m까지 오르니까요. 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 계획은 접어주셔야겠습니다. 대신 추자도와 성산포에서 진한 손맛 보시면 되겠는데요. 오징어와 한치, 돌돔과 자리돔, 다금바리로 기쁨의 환호성 질러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였습니다.